그 육친, 응? 육친에 대해서도 좀, 육친의 속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다 그 암기를 하셔야 앞으로 평생. 자, 인순이 왔는데, 인순이 왔다. 그러면 갑자기 남편이 옷 사다 준다. 옷 사다. 관이 인성을 달고 들어왔다. 어? 관은 남편이잖아요. 인성을 달고 들어왔어. 그럼 뭐야? 아, 남편이 옷 사주는 운이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알려면 그 육친의 각종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12운성 암기법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12운성을 따지면 우리가 12운성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포태양, 절태양 좋습니다. 포태양, 생욕대, 건황세, 병사명. 무조건 이건 외워야 돼요. 12운성 하면 아, 포태양, 절태양, 건황세, 병사명, 생욕대. 이렇게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계절별로 제가 아마 아까 12지지를 계절별로 외우라고 했어요. 계절별로. 이 목을 기준으로 할 때 이 목 화, 금, 수입니다. 이게 계절별로. 그래서 이게 포태법에는 이제 양포태가 있고 음포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양포태라는 것은 일간이 양간일 때. 음포 때는 일간이 음간일 때는 천 뭐 시계에서 천간이 양이면 양포태, 천간이 음이면 음포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음포태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쓸 경우가 딱 두 가지 딱 하나 있어요. 음포태를 사용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통상 우리가 양포태를 씁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라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해자축. 이게 뭐냐면, 이 나무, 목을 기준했을 때, 생욕대입니다, 생욕대. 여기가 건, 왕, 세. 여기가 병, 사, 응. 절, 태, 양. 이렇게. 그래서 생욕대, 건왕세,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12운성을 차지하는데 가만히 보면 목일 때 자기 계절 목일 때 목을 만나면 뭐예요? 건황이에요. 건황. 목이 목을 만나니까 건황하다. 건황. 목이 술을 만나니까 생욕이다. 생. 쉽게 말해 생욕이나 생이나 같은 뜻이다. 생. 생을 만난다. 병사면 이게 그러니까 목이 수를 만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목은 봄이고 수는 겨울이죠. 그러니까 겨울은 봄에 뭐예요? 앞계절이 앞계절. 앞계절. 앞계절은 생. 자기 계절은 건황. 그렇죠. 다음 계절은 뭡니까? 병사명. 병사 다음 계절. 다음 계절은 병사명. 반대 계절은 뭐예요?
절이야 절, 절대야. 그러니까 목이 술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을 만나면 생이야 생을. 생을 받으니까 뭐예요? 왕하다 이 말이야. 왕. 그래서 12운성을 따질 때는 앞 계절과 자기 계절 만나면 왕하다 이렇게 하면 왕. 앞 계절과 자기 계절을 만나면 왕하다. 다음 계절과 반대 계절을 만나니까 병사절이에요. 병사 사절이에요. 사절. 그래서 원래는 이 전체 12운성을 다 외워야 됐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힘들어서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12운성은 왕세만 따지면 돼요. 왕세. 왕한지 세한지. 그래서 자 내가 화야. 화면 앞계절이면 여름이잖아. 여름. 여름은 앞계절이 뭐예요? 봄이잖아. 그럼 목을 만나면 왕. 화기 화가 화를 만나면 왕. 화가 금을 만나면 병. 그래서 이 병 병사묘나 절태양은 이게 세로 밝이야. 세로. 자. 병든 놈이나 죽은 놈이나 무덤에 간 놈이나 절은 포라고도 하죠. 포. 어? 합궁한 거나 아기가 요 절태양이라는 것은 아기가 여자 자궁에서 크는 기간이에요. 아기가 여자 자궁에 있다가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놈이 그 놈이다. 그래서 병든 놈이나 죽어서 묻힌 놈이나 아기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는 같은 놈이로 보라 이게. 그래서 이때는 새하다. 태어났어 이미. 이미 태어나가지고 자라고 있을 때는 왕하다 이렇게. 그래서 12운성은 왕 새만 모아놓는데. 그러면 왕새로 어떻게? 왕은 뭐예요? 앞계절과 자기계절 만나면 왕. 다음 계절과 반대 계절 만나면 새 이렇게 따요. 그 쇠한 놈이 오면 쇠한 거예요. 약 강한 놈이 오면 강해지는 거고. 그래서 왕쇠만 따지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신이다. 갑은 계절은 뭐예요? 봄. 신은 가을이죠. 봄과 가을은 무슨 계절? 반대 계절. 그럼 반대 계절을 맞으니까 뭐야? 이거는? 갑목이 쇠하다 이렇게 돼. 쇠하다. 그럼 갑신을 봤는데 갑목이 쇠하다 이거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을해가 왔다. 을해. 봄이 앞계절을 만났죠. 겨울. 그럼 을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앞계절을 만났으니까 왕하다 이렇게 보면. 그럼 12운성에서 그냥 바로 왕세, 세, 왕 이렇게 바로 따질 수 있잖아요. 병사면 절태양 이런 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12운성에. 그래서 앞으로 12운성은 이렇게 한눈으로 탁 보는 순간에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럼 12운성에서 그냥 바로 왕세, 세, 왕 이렇게 바로 따질 수 있잖아요. 병사면 절태양 이런 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12운성에. 그래서 앞으로 12운성은 이렇게 한눈으로 탁 보는 순간에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단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지에 진술충미가 있을 때는 이 지지가 천간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면 왕, 도움이 안 되면 세, 이렇게 따집니다. 나머지 갑인, 해자, 뭐 이런 거는 따지면 되는데, 이 친수충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갑진이다. 갑이 진투에 뿔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뿔을 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이 이때는 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술이 됐다. 술은 뭐예요? 가을에 아주 건조하고 마른 땅이에요. 가을에 건조하고 마른 땅에는 감목이 뿌리를 내려서 잘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는 새하다. 이렇게 새하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돼요. 뭐 자세한 거는 우리가 그 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전명리 공부하게 되면 좀 더 이거보다 깊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 이와 같이 12 운성은 계절을 가지고 왕세를 따지면 된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좀 숙달을 시키세요. 숙달. 그래서 60갑자 60갑자를 써놓고 왕세를 한번 따져보면 됩니다. 왕세를. 그러면 12운성에 대한 왕세가 한눈에 보이게 돼요. 한눈에. 그러니까 12운성 뭐 따질 필요 없어요. 한눈에 12운성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 우리 12신살인데 12신살은 우리가 뭐래요? 겁, 재, 천, 지, 연, 월, 망, 장. 겁, 재, 천, 지, 연, 월, 망, 장. 간, 역, 육, 화. 이것도 무조건 외워야 돼. 겁, 재, 천, 지, 연, 월, 망, 장, 간, 역, 육, 화. 매일 외워야 돼, 매일. 절태 양생 뭐 외우듯이 매일 생육대 권왕세 이렇게 외우듯이 생육대 권왕세 병사면 절태양 이렇게 외우듯이 요것도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해녹파 매일 외우세요. 매일. 아까 갑을병정 외우듯이 이어서 여기까지 계속 외우세요. 계속 그 이건 하셔야 됩니다.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해녹파 이렇게 이제 해야 돼요. 그렇게 외우면 그러면 요거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2신살에 대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십시오.